PO 보호자 임예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치 보호자 양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PO를 키우고 있었고, 결혼 전부터 여자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PO는 암컷이고요. 저는 결혼 전에 아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자 보호자의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아치는 수컷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가족이 된 피오와 아치. 보호자를 부부로 만들어준 1등 공신도 바로 요 녀석들이라는데요. 아치가 이제 산책을 시작했을 때쯤 이제 동네에 시바견이 아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 멀리서 조그마한 시바견을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아는 척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산책할 때 이상하게 만나더라고요, 제가. 요런 걸, 어? 아주 그냥 운명이라고 하나요? 우연히 산책을 하다 똑같이 생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아직도 깨소금 냄새가 폴폴 나는 부부. 이야, 요 녀석들이 정말 복덩이네요.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피오가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관심이 아치한테로 가면 자기 관심을 뺏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치를 견제한다는 피오. 그런데 누가 피오고 누가 아치인 거죠? 두 녀석이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우선 정확한 구별을 위해 아치에게 목걸이를 해주기로 합니다. 이제 좀 확실히 구별되네요. 어? 아니 아치야, 너 갑자기 왜 그래? 피오 쪽을 바라보며 연신 으르렁대는 아치. 정작 피오는 얌전한 모습인데요. 피오가 움직이자 캔넬로 들어가버립니다. 근데 문제견은 피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둘이 바뀐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피오가 애가 더 성격이 괜찮은데. 피오 성격 좋아요. 네. 착각이십니다. 아니라니까. 아치가 저러는 이유는 얘가 타도 물려서. 원래 진짜 안 그랬어요. 우르렁 안 그랬어요. 다른 개들을 만나도 아치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살기 전에 같이 냄새 맡고 막 같이 엉켜서 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개들을 만나도 으르렁거려요. 가족들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볼까요? 여자 보호자의 손길을 받으며 얌전히 있는 아치. 잠깐 쓰다듬어 준 게 불만이었는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치를 주시하는데요. 아치가 움직이는 걸 보고는 불이 나게 따라붙는 피오. 아치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 걸 두 눈 뜨고 절대 볼 수 없는 피오는 결국 아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리를 뺏긴 아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치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피오. 피오야, 아치 뚫어지겠다. 그만 좀 봐. 아치가 여자 보호자 쪽으로 걸어가자 다시 그 앞을 가로막고 서는데요. 참다 못한 아치도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맙니다. 제발 그만 좀 따라다녀. 어? 이러니 넓은 거실을 두고도 아치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캔넬뿐인데요. 늘 일정 거리에서 아치를 견제하는 피오. 잘 있다가도 아치가 제작진에게 관심을 보이자 또다시 한달음에 달려와 뒤통수를 뚫을 기세로 아치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 피오야, 아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
진짜 계속 주저하고 있네요. 그쵸. 이번엔 보호자 옆에 딱 붙어 앉은 피오. 지금이 약간 블로킹하는 것 같은. 오빠한테 못 올라. 만약 제작진이 아치를 부른다면? 아치야, 아치야, 이런. 아치야, 아치야. 피오의 행동을 본 아치는 그저 황당하다는 표정인데요. 앉아. 아치야. 자동이네. 아치야. 아이고, 피오 이 녀석 정말 눈꽃만큼의 관심도 아치와는 나누기 싫은 욕심쟁이네요. 약간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감정이 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갈등이 고조되면 싸울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분리해 놓을 때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피오의 질투심으로 인해 종종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피오. 그리고 여자 보호자 옆에 딱 붙어 앉는데요. 한동안 얌전히 앉아있나 싶더니 그것도 잠시 슬금슬금 구석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순식간에 일어난 싸움. 나한테 봐봐.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일로 와봐. 서둘러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 늘 싸움을 당하는 쪽은 아치랍니다. 일로 와봐. 아치 털 불었어. 털을 입에 붙어. 불렸어요? 이가 아치 피오 입에 아치 털이 있었어요. 보통 이러고 나면 얘가 지금은 막 털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많이 잘 안 보이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 이렇게 딱지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래요. 괜찮아? 이럴 때마다 여자 보호자는 아치와 남편에게 면목이 없다는데요. 아치가 이제 다치면 아무리, 그러니까 제 오빠가 보호자잖아요, 주 보호자. 그 피오가 아치를 부르면 제가 저도 모르게 오빠 눈치를 보게 되는. 미안하고, 아치한테 너무 미안하고. 보호자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 가지면 좋으련만 피오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제 피오가 곁에만 와도 거부감을 보이며 으르렁대는 아치. 행여 보호자가 아치에게 관심을 줄세라 곁에서 철통방어를 하는 피오. 보호자 주위를 맴돌며 하루에도 몇 번씩 신경전을 치르는 녀석들. 결국 아치가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아치는 쫓겨나요. 늘 먼발치에서 보호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치. 반면 평소에도 피오는 떡하니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호자 주변에 머물며 자유롭게 거실을 누빕니다. 그런데 아치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치는 피오를 피해 캔넬 안에만 있네요. 피오가 집에 없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캔넬에 거의 들어가질 않았어요. 피오가 없을 때는 저런 쿠션이나 이런 데 밖에 나와서 널브러져 있는데 피오가 있을 때 주로 항상 이제 여기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아치는 항상 캔넬. 저희도 처음에는 아치가 캔넬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부부의 연애 시절 아치와 피오는 서로 함께 어울려 신나게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제법 사이가 좋았답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되면서 피오에게 물리고 난 후부터는 극도로 예민해진 아치.
그러거나 말거나 시도 때도 없이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마이웨이 피오 때문에 보호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일단 신경을 안 쓰고 음식 냄새를 맡고 주방 앞에 모인 녀석들. 하지만 피오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치는 이내 발걸음을 돌리는데 또다시 아치를 예의주시하는 피오. 이번엔 누구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 하우스, 하우스. 다행히 부부가 재빨리 녀석들을 분리합니다. 펜넬에 들어가 얌전히 기다리는 아치와 달리 자기 주장이 확실한 피오. 매번 식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건 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무사하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심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걸 겪어야 되니까 좀 심하죠. 각자 반려견을 대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부. 알았어. 피오가 이런 거 좋아해. 싫으면 나에게 우르렁거려. 어릴 적부터 여자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피오. 근데 상상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럼 애들이 포해줘서 이 문제가 발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쁜 걸 어떡해. 아니 나도 근데 많이 노력하잖아. 안 해? 나도 하잖아. 안 해? 하는 거 대비. 아 근데 피오는 만짐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성질이 더러워졌지. 내가 피오랑 만지면 심각하게 만지는 건 아니야. 아, 내가 봤을 때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남자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항상 문제는 개 주인이 문제지. 개들은 뭐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는 건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거의 안 만져주네요. 저요? 오빠? 저는 편안히 주면 이런 거? 피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러니까 주인들의 그 반려견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항상 옆에 끼고 자라났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현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피오는 지금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라기보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성질 자체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매일 으르렁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 스치기만 해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살벌한 녀석들. 특히 다견 가구에선 더 그런 거예요. 이 X이 없어버리면 다 지 거라고 싸우기 시작해. 두 마리 이상의 다견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아치와 피오, 피오와 아치의 갈등을 잠재울 솔루션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